서울에서 우세한 지역이 6석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 당 사무처의 총선 분석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여파까지 더해져 지도부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총선 기획단이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자체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텃밭 강남 3구를 중심으로 6곳 우세. 지난 총선 당시 참패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얻은 8석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서울 6석보다도 실제는 더 안 좋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것 같다며 과거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 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 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혁신위까지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혁신위를 좌초시켰냐며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는 거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쏟아지는 비판에도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계차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국민의힘은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와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원장을 영입하는 등 총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예.